언제 봐도 행복한 미소를 띠게 만드는 소녀시대 유리씨와 수영씨. 그녀들이 봄의 전령 여신으로 변신했는데요. 화려한 공연 무대가 아닌 화보를 통해 청순한 매력을 뽐낸 소녀시대 유리씨와 수영씨. 그녀들의 무한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빠져볼까요? 올해로 데뷔 7년차 청순한 소녀의 모습을 벗고 어느덧 성숙미를 뽐내고 있는 걸그룹 소녀시대. 지난달 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유리씨와 수영씨가 다시 예전의 소녀시대로 돌아간 듯 청순미를 맘껏 뽐냈다고 하는데요. 이날 촬영 컨셉은 봄의 여신인데요. 유리씨와 수영씨는 스프링 화이트룩을 입고 소품으로 꽃을 더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죠. 촬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단둘이 화보를 찍어본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 있기만 해도 화보가 되는 유리씨와 수영씨. 두 사람의 호흡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양볼과 입술에 핑크빛이 감도는 생기 발랄한 메이크업으로 화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는데요. 유리씨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릿결과 몽환적인 눈빛으로 봄의 여신 컨셉을 완벽히 소화해냈고요. 이어 수영씨는 러블리한 화이트 레이스 미니스커트로 완벽한 바디라인을 드러내 촬영 스태프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답니다. 2007년 데뷔,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소녀시대. 이들의 패션은 언제나 화제와 유행을 몰고 다니는데요. 올봄 이들의 여신 컨셉 또한 최고의 유행 패션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오랜만에 화보 촬영으로 봄나들이 나온 여신 소녀시대 유리씨와 수영씨. 청순하면서도 고혹적인 봄의 여신으로 변신한 이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